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신사임당님의 Keep Going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에 나와 있는 나는 내가 먹여 살린다 1편입니다. 쇼핑몰 하지 마세요. 쇼핑몰 하면 10중8구 망해. 절대 하지 마. 자영업자 80%가 2년 내에 폐업하는 거 몰라. 섣불리 뛰어들다간 본전도 못 건져. 저자가 쇼핑몰을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들은 말입니다. 이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어떨까? 물어보면 10중8구 저런 대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쇼핑몰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잘 안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것 봐라며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던 일이나 잘하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반으로 수익을 얻었고 유튜브 콘텐츠를 열었으며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차피 잘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시도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평소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말보다 실패한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성공한 사람의 숫자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 취업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 붙을 확률이 높을까? 어차피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 면접을 볼 필요도 없는 걸까? 수험생에게 어차피 서울대 들어갈 가능성이 없으니 공부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 사업뿐 아니라 세상 모든 일들이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면 세상 사람들 모두 부자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지하게 조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남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벌게 됐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저자는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는 운이 좋아질 때까지 버텼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사업을 여러 번 시도했고 여전히 100만 원짜리 사업을 시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세상에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딨어요? 1억 원을 부어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인테리어 소품을 팔고 싶다고 가정하면 포장용 OPP 봉투를 사서 로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입니다. 로고 제작은 크몬 같은 업체를 이용하거나 할 줄 알면 직접 만듭니다. 제품은 인터넷에서 사도 되고 중국에서 사도 된다고 합니다. 정 귀찮으면 국내에서 소매로 파는 최저가 상품을 몇 개 사다가 패키지를 만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팔릴지 모르니 한 20개만 삽니다. 스티커는 보통 천장 단위로 인쇄해 주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장 만들어서 20장 쓰고 남은 건 나중에 쓰면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스티커 인쇄라고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업체가 나옵니다. 저자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면 된다고 합니다. 샘플 20개를 팔아봤는데 반응이 썩 좋지 않다면 바로 접어버리면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과 판매 방식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걷는 아기는 없다. 저자는 지인 중 한 명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쇼핑몰을 운영해서 월 수익 2천만 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업이 연봉을 훨씬 능가한 것입니다. 매월 월급도 따박따박 들어오고 부업으로 천만 원 이상 벌어들이니 웬만한 건물주 부럽지 않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투잡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은 결코 직장 생활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살펴보자고 합니다. 첫째, 물건을 사들여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둘째,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업로드한다고 합니다. 셋째,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고 고객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업로드와 CS는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CS는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고 스토어팜은 네이버 톡톡 메신저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첫째, 물건은 어디서 구해야 할까? 박람회를 참관하거나 도매시장을 직접 둘러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막힌 물건을 찾는 꼼수를 기대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쌓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샘플을 하나씩 받아보면 좋은 물건을 직접 선별할 수 있는 기반이 자연스럽게 갖춰진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물건을 구하는 방법은 도매토피아, 도매국, 온채널, 오너클랜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많은 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잘 팔리는 제품도 있고 거의 팔리지 않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서 물건을 매입해 월 600만 원 이상 순이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세련된 판매 방식이나 상세 페이지 디자인 또는 브랜딩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을 짓고 로고 만드는데 며칠씩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매하는 도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문과 이과처럼 한번 정하면 입시 때까지 못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애플 수준의 브랜딩을 할 필요도 없고 능력도 안 됩니다. 프로 소비자의 눈높이로 시작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첫 아이템이 실패해도 그 실패에서 배우고 꾸준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을 계속 반복한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실패가 남긴 흔적 하나하나를 곱씹어보고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역추적해야 합니다. 보통은 첫 번째 실패에서 좌절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100번 시도하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업체를 보고 배우고 스스로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개선할 점과 안 되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성과를 얻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편차는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의 유입으로 대한민국의 인구는 아직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폐업한 만큼 온라인 마켓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들은 여전히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스마트 스토어의 쇼핑몰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고 신사임당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무엇이든지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신사임당님 킵고잉 나는 월 1000만원을 벌기로 결심했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